대장님. 무슨 일이요? 여미울님이 공격을 멈추라고 하십니다. 대체 무슨 이유로 공격을 멈추라는 겁니까? 그 이유는 저도 못 들었고 어서 가서 대장님께 알리라는 얘기만 듣고 달려왔습니다. 때를 놓쳐 압령된 유민들이 현토성 안으로 들어가면 그땐 구출하기가 어렵소. 여미울님이 곧 오실 것이니 잠시만 기다려 보십시오. 행군섭들을 놓친다. 거척에 공격이 있을 것이다. 적의 공격이 개시되면 호위무관들과 군사들은 일단 퇴각을 한다. 유민들로 이장한 군사들이 기습적으로 반격을 하면 그때 다시 공격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적과 대치하여 버티면 그 사이 철기군이 올 것이다. 이번 작전의 승패는 철기군이 당도할 때까지 얼마나 버티고 있느냐에 달려있다. 내 말 알겠느냐? 예! 가자. 대장님. 무슨 연유로 공격을 멈추게 하신 겁니까? 유민 암령은 대서왕자의 함정일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과거 해머스 장군도 그 같은 계책에 걸려 사로잡힌 적이 있습니다. 유민이라면 어떻게든 구하려 했던 해머스 장군의 심정을 이용한 것이지요. 그때 해무스 장군이 구하려 했던 유민들은 한나라 군사들이 위장을 한 것이었습니다. 유민들은 군사로 돌변을 했고 배후에 숨어있던 절기군들과 협공해 해무스 장군과 다물군이 당한 것이었습니다. 그 오래된 일을 대소형님이 어찌 알고 다시 이용한단 말입니까? 해무스 장군을 사로잡은 일은 부득불 대사자의 계략이었습니다. 대장님, 그만 봉계산으로 철수하시지요. 놈들이 반한 함정에 빠져들어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역으로 이용하면 어떻습니까? 역으로 이용하다니, 놈들의 계책을 알아냈으니 유민으로 위장한 군사들을 공격하자는 것이다. 만일 함정이 아니라 진짜 유민이면 어찌합니까? 일단 여미울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오이마리 협보가 다녀오너라. 예! 예. 예.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확인하지? 여미울님의 말이 맞다면 저 행렬 배후에 철기군이 있을 거다. 일단 철기군부터 파악하자.
살펴봤느냐, 유민함령 행렬 뒤로 철기군이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한정이 맞습니다. 철기군과 한나라의 군사의 수는 좋게 100여 명은 넘어보였습니다. 포위당이 협공당하면 우리가 참담하게 당할 뻔했습니다. 그만 본계산으로 돌아가시죠. 공격을 하시겠단 말씀입니까? 예. 덫을 피하면 그만이지 굳이 공격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대소형님은 이번 함정으로 날 사로잡거나 죽일 수 있을 거라 확신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 내가 함정에 빠지지 않고 적을 섬멸한다면 대소형님의 기세를 완전히 꺾을 수 있습니다. 다신 군사를 일으켜 다물군을 공격하지 못할 것입니다. 위장한 부여의 군사와 철기군의 수가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마창야구 찔러 시엔토 찐찍네. 시다 다오시엔 짜이오 하이프첸 러닝 공파 주망 부처다오 샤숑 요미니스. 워먼요 터디 주안초 샤오시 워먼 시엔 조다오 시엔 두춘 땡 다오시오 런낭 부추 시엔 자오 지다이 샤츠 지웨이. 하오다 우리가 나타나지 않으면 철기군과 유민들은 현토군 경계에 세워질 것이다. 헤어지고 난 후 방비가 허술해지면 철기군부터 공격해 섬멸하고 유민들로 위장한 부여군을 공격할 것이다. 예, 대장님! 쇼시샤 자이투비 전하께 뭐라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몽이 나타나지 않는 걸 어쩌겠느냐. 기회가 있을 것이다. 아!
지난 날을 생각하면 이놈의 목을 쳐야 마땅하나. 널 죽이면 이 참담한 패배를 누가 부여궁에 알리겠냐. 가서 대소영님에게 전하거라. 또다시 다물군에 대적하면 부여군은 전멸을 당하게 될 것이다. 가라. 어찌 된 것이냐? 신을 죽여주시옵소서 전하. 어찌 된 것인지 소상히 말해보거라. 주몽은 우리의 계획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뭐야? 현토선 경계까지 가는 동안 주몽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기회를 다음으로 밀고 철수하는데 주몽은 현토성으로 돌아가는 철기군을 전멸시키고 부여군을 공격했습니다. 위장한 유민들은 물론 부여 군사 모두를 잃고 말았습니다.